교과서 144쪽 3단원 코와 혀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 코는 후각하고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혀. 혀는 미각하고 관련이 있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는 시각, 눈, 그리고 청각, 귀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 단원에서 3단원, 한 단원에서 코와 혀의 구조와 기능을 한꺼번에 배웁니다. 왜 코와 혀를 나누지 않고 한 번에 배울까요? 뭐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겠죠. 자, 학습 목표. 코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냄새를 맡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혀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맛을 느끼기까지 과정. 이렇게 우리는 한 번에 학습하게 될 것입니다. 자, 첫째 줄. 자, 우리는 코를 통해 음식 냄새, 꽃향기 등을 느낄 수 있는데 이러한 감각을 후각이라고 한다. 코, 후각. 그림 6과 같이 코 속 윗부분에는 후각 상피가 있으며 어디에 있냐면 코 속 윗부분에 후각 상피가 있습니다. 이 후각 상피, 후각 상피에는 상, 위죠. 위, 피, 껍데기. 피, 피부. 위에 있는 피부. 그러니까 여기 코 속 윗부분, 윗부분, 요 상, 그쵸? 그리고 피, 껍데기. 그래서 콧구멍 위쪽에 있는 껍데기에 뭐가 있냐면 후각 세포가 분포합니다. 이 후각 세포에서는 이제 중요한 게 이거예요. 기체 상태. 우리가 냄새를 맡을 때는 기체 상태일 때 냄새를 맡을 수가 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냄새를 맡는 것, 후각은 기체 상태이다. 그래서 이 기체 상태의 화학 물질을 후각 세포가 받아들인다. 이 후각 세포는 어디 있느냐? 후각 상피에 있다. 코로 들이마신 공기 중에 포함된 기체 상태의 화학 물질이 후각 세포를 자극하면 이 자극은 후각 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되어 냄새를 맡을 수 있게 된다. 자,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과정 나왔죠. 어떻게 냄새를 맡을 수 있냐면 기체 상태의 화학 물질이 후각 세포를 자극해요. 첫 번째로 자극하면 이게 후각 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 두 번째. 간단하죠. 자. 자, 콧구멍 보면 이렇게 코 이렇게 콧구멍에 이렇게 공기가 들어갑니다. 공기가 들어가면 위쪽에 뭐가 있냐? 후각 상피가 있습니다. 후각 상피. 후각 상피 안에 뭐가 있냐면 후각 세포가 있어요. 이 후각 세포가 기체 상태의 이 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여서 후각 신경으로 간 다음에 뇌로 갑니다. 후각 세포에서 기체 상태를 먼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후각 신경, 그 다음에 뇌로 갑니다. 뇌로 전달. 자, 여기서 잘 기억해야 될 것은 기체 상태다. 다음 이제 혀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 밑에 이제 그림은 나와 있는데 먼저 교과서 먼저 읽어보고 그 다음에 요 그림을 확인하도록 할게요. 자, 옆으로 가면 옆 페이지 첫째 줄. 우리는 혀를 통해 맛을 느낄 수 있는데 혀 미각이라고 합니다. 맛. 혀의 표면에는 유두라고 불리는 작은 돌기가 많이 나 있으며 혀의 표면에는 뭐가 있냐면 유두. 뭐 젖꼭지가 아닙니다.
작은 돌기가 나 있습니다. 유두의 옆면에는 맛봉오리가 분포. 처음 보는 용어가 나왔죠. 맛봉오리. 이 맛봉오리에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이 자극을 받아 들이는 맛세포가 존재한다. 무슨 상태? 액체 상태. 자, 요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다가 정리해주면 후각 그리고 미각. 후각은 기체 상태, 미각은 액체 상태. 자, 입안으로 들어온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이 맛세포를 자극하면 전달되는 과정이죠.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이 맛세포를 자극하면 첫 번째, 이 자극은 미각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 두 번째, 이 전달 과정은 간단하기 때문에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혀로 느끼는 기본적인 맛은 뭐가 있냐면 단맛, 짠맛, 신맛, 쓴맛. 예전에 과학 교과서에는 이 네 가지만 나왔었는데 이제 이 감칠맛이라는 게 첨가가 됐네요.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감칠맛은 아미노산의 일종인 글루탐산의 맛으로 고기, 생선, 다시마 등에서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육수를 끓일 때 육수 끓일 때 다시마랑 멸치 같은 거 넣고 육수를 끓이죠. 또는 고기로 육수를 끓이거나 이 감칠맛을 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학습해 볼까요? 옆에 이제 페이지 아래에 보면 혀의 구조와 기능. 혓바닥을 보면 이렇게 우둘두툴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틈에 보면은 맛봉오리라는 것이 있고, 여기 보면 이 맛봉오리 안에는 맛세포가 들어있는데 이 맛세포에서는 액체 상태를 받아들인다. 액체 상태. 그래서 요거 두 개 이거 비교해야 됩니다. 비교. 그리고 미각신경에서는 결국 신경이니까 뇌로 전달하는 것. 별로 어렵지 않아요. 또 코의 구조와 기능에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후각은 쉽게 피로해집니다. 쉽게 피로해져서 냄새를 못 맡아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자기 냄새 못 맡죠. 근데 옆 사람이 자기한테 오면은 아우 너 뭐 땀 냄새도 나고 머리 냄새도 나고 그러는데 자기는 자기 냄새를 못 맡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냄새를 하도 맡아가지고 피로해져서 후각이 피로해져가지고 냄새를 못 맡는 거예요. 마비가 돼서. 네, 그런 특징이 있어요. 자, 이것으로 후각과 미각을 마치고 스스로 확인하기. 요거 책 교과서 찾아보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자극을 네 가지를 배웠죠. 뭐 배웠냐면 제일 먼저 시각, 그리고 청각, 그리고 후각, 그리고 미각. 얘네들의 감각을 느끼는 세포가 어디에 있는지 각각 단원에서 우리가 학습했었습니다. 시각은 어디에 들어 있었죠? 시각 세포가 어디 있었냐면 망막에 있었습니다. 청각은 어디 있었죠? 청각 세포가 달팽이관. 후각은 어디 있었죠? 후각 세포가 후각
상피. 미각, 미각세포, 맛세포가 어디 있었죠? 맛봉오리. 여기에 있었습니다. 같이 알아두면 좋겠죠? 자, 이것으로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